닷새 앞으로 다가왔던 어린이집 보육 대란이 가까스로 고비를 넘겼습니다. 충청북도가 두 달치 어린이집 운영비를 대신 내기로 하면서 일단 차질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장 이번 달 지급돼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는 16억 5천만 원. 코앞에 닥친 보육 대란을 막은 구원투수는 뜻밖의 충청북도였습니다. 정부와 도교육청에 질의한 공방을 지켜보던 도는 1, 2월 운영비 33억 원을 자체 예산에서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돈을 내주고 도교육청에서 돌려받겠다는 겁니다. 비상 상황이라 판단되며 특히 유치원과 형평을 고려하여 고육 지책을 쓸 수밖에 없음을 도민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 차질은 물론 1,000명에 달하는 보조교사들을 해고해야 할 처지에 놓였던 어린이집들은 낭보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기댈 곳이 없던 운영비 마련에 돌파구가 생겨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1, 2개월 예산을 세워줌으로써 그 선생님의 힘을 얻고 아이들을 잘 볼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어깨 두드리면서 힘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는 여전히 대책이 없는 상황. 시간을 조금 벌었을 뿐 다음 달이면 또다시 같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만 하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지만 한시적인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도교육청과 정부가 하루빨리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길 학부모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